네, 오늘장 마감하고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는 유진 로봇을 꼽아봤습니다. 오늘장의 그 로봇 청소기 사업 철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또 급락이 보였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내일장에서의 필승조는 무엇이 될지 오늘도 레몬리서치 김미수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힘이 나지 않는 시장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으로 더 압축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시초가 필승주 무엇이 있을까요? 가이드라인부터 보시죠. 오늘 김미수 대표가 선택한 종목은 짧게 보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볼게요. 10일에 15%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조금 기간을 짧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만 되면은 바로 챙겨서. 아, 대한민국 증시가 그렇죠. 뭐 단기 수익이라도 빠르게 네. 좀 챙기고 나오겠다. 네, 오래 네.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수익 나면 빨리 챙기고 그다음에 다시 보고 장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장에. 화가 많이 나셨네요. 아, 예, 좀 네.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그 단기적으로라도 오를 만한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요즘은요. 단기로 들어가도 단기로 손실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단기에 수익을 가져다 줄 그 종목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목은요? 네, 펌텍코리아입니다. 펌텍코리아 그 네. 화장품 용기였나요?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기간 조정 마무리된 것 같고. 또 네, 회사를 아시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된 시점에서의 변화를 노려보자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회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펌프 예, 누르면 이만큼씩 나오는 거 예, 그런 쪽으로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요즘 보면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 이제 오신다고 해야 되겠죠? 네. 오셨을 때 이제 가장 큰 수혜가 뭐겠느냐? 물론 이제 면세점도 들리겠지만 지금까지 한 8월 달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매출의 카드 사용 내역을 봐서 매출을 봤더니 올리브영에서 13배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이 아무래도 주타겟이 되겠다 그러면 가성비가 높은 쪽으로 붙겠죠. 네, 근데 그런 쪽이 아무래도 인디 브랜드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연관된 쪽에 용기가 납품되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조선미녀 앵커님, 네, 네. 조선미녀 예 그리고 또 로맨이라는 브랜드 아이패밀리에스지 거죠. VT는 요즘에 아주 뜨거운 예 이쪽에서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중요한 게 자사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사주 매도에서 돈이 생기겠죠. 그 돈을 가지고 약 한 69억 확보를 해서 공장 증설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통해서 앞으로 실적 흐름들까지도 확장되는 QA 확장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회사의 가장 또 과거 실적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약간 위축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은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물류비나 여러 가지가 좀 떨어지게 됐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와서 화장품 판매가 늘어날 수 있고 실제로 올리브영에서도 그런 수치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했어요. 펌프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펌텍코리아, 그럼 현 구간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짧게만 본다고 하셨거든요. 이 연휴 네. 기간만 노리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네. 데이터 나오고 네. 예, 거기서 이제 실적 흐름들 3분기 정도까지 확인되는 정도까지는 봐도 되겠다라는 그때까지. 생각인데 그걸 이제 미리 반영하면서 실적이 좋겠다라는 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아마 주가는 정고점 때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레벨업을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주가는 이제 거의 주봉이나 뭐 일봉상으로도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 소화가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넘어가는 한 3만 1000원대 정도를 3만 원에서 3만 1000원대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만 3000원대로 손절가는 조금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텍코리아 네. 오늘 1.35% 상승 마감했고 현재 시간에서는 26,4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필승주는 화장품 용기에서 골라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필승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5일 정도 보겠고요. 예상 순위는 앞서 봤던 펌텍코리아보다는 조금은 높습니다. 한 18% 정도의 수익을 노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 원고 보내고 계속 올랐네요. 그래요? 네. 더 올랐어요? 네, 그래서 약간 수익률이 조금 줄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빠졌고 돌아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종목은 TFE입니다. TFE요? 네.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좀 최근에 주가가 강하다 보니까 많이 좀 알려졌던 대표적인 회사인데, 반도체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쪽에 이제 어떤 소켓이죠. 이쪽의 강점. 즉 테스트를 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 쪽에 강점이 있다라는 쪽에서 버닝보드 테스트 소켓 이쪽에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구도가 그렇습니다. 소켓 쪽의 강자라고 하는 회사들, 뭐 리노공업부터 뭐 ISC 몇몇 회사들이 쭉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새롭게 어떤 양산을 시작해서 삼성에 통과하다 보니까 네. 삼성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회사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번에 삼성의 HBM 투자가 이제 활발히 일어나고 있죠. 예, 천안 쪽에서도 패키징 투자 계속 간다. 그러면은 라인들을 계속 늘려서 이제 지금은 AMD지만 엔비디아까지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공정 쪽의 업체들은 바빠지겠죠.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어떤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 그런 관점 쪽에서 조정을 기다렸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차세대 D램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양산에 관련돼서 테스트 성공하고 테스트 업체가 테스트했네요. 네. 네. 그리고 예, 양산 계획이 내년에 있다 보니까 좀 대표적인 게 DDR5일 거고요. 게다가 LPD DDR5는 모바일 쪽이죠. 로우 파워. 예, DDR5 쪽도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거 이어질 거고, GDDR6 같은 경우는 어떤 GPU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 같은 경우도 약간 다변화됐지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 적합한 테스터도 내년에 양산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실적의 레벨업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 채워가는 과정들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FE를 꼽아주셨는데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앞서 박수범 매니저하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나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셨거든요.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그럼 국내에 있는 이 반도체주들의 주가에도 약간의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렇게 좋다는데 왜 반도체는 안 갑니까? 그러게요. 네, 다 좋다 그러면 과연 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세부적으로 봐야죠. 종목별로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반도체에 열광하다 보니까 시장이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하네 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가는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어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국내 업체들 실적이 더 중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가이드라인,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직 보여줄 수 없는 게 HBM입니다. HBM을 SK 하이닉스가 먼저 보여주면서 실적이 이만큼 변할 겁니다 라고 보여주게 되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수혜들 찾는 것도 짧게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TFE에 대한 전략도 마지막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에서 오늘 일단 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살짝 매물 소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저항 때 31,000원에서 33,000원대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저항권이 있는데 이쪽까지는 지금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래만 늘어나도 일단 들어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33,000원대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중기 저항권 이탈하는 가격 2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FE의 목표 주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필승주 알아봤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하락이 보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4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계약을 했던 것인데 4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해지했고요. 이 계약 규모는 최근에 매출액 대비한 156.3%에 해당하는 금액이래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동시호가 구간 끝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좀 다속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내일장 특히 시가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지는 뉴스인데 이렇게 계약이 해지가 된 공시가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주가가 좀 부침을 겪고 조정장을 겪고 있는 찰나에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은 추세적인 이탈도 가능할지 한국항공우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에 위해서 저희가 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한번 좀 짚어드린다면요. 네, 가뜩이나 시장 안 좋을 때 이런 뉴스 나오면은 또 그것도 본장 끝나고 네. 예, 시간이 딱 시작할 때 나왔네요. 뉴스 패턴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이제 내용들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온 뉴스 가지고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네. 5%대 하락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심리가 워낙 취약한 만큼 이런 부분들이 내일 시작하고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조점대가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흐름을 보게 되면 별 좋은 뉴스 아니다. 이런 것 쪽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 쪽은 좀 해놓으신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별적인 악재가 나왔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매도를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5% 넘게 하락하면서 45,750원까지 내려와 있는 한국항공 우주입니다. 이런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힘을 못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김민수 대표님은 내일장 그리고 연휴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신 것, 기대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못 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네. 그냥 시장이 일단은 미국 시장도 아니고 근데 국내 시장이 이렇게 약하게 가는 의도가 분명히 나오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게다가 또 하나가 촉발된 게 그동안 잘 버티던 환율이 예, 원화가 지금 거의 뭐 10원 이상 올라갔죠 오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묘한 변화가 매크로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버티다가 이런 변화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걱정해야 될 거는 그럼 이제 지금 예탁금도 빠집니다. 근데 신용장고는 오히려 20조 대 그대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청산의 압박들이 나오겠죠. 이런 거 한 파고가 좀 더 남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네. 추석 연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김민수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루징 배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수도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웃으면서 방송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수익 그리고 시장 상승에 대해 전해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 아쉽고요. 내일은 좀 그래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